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특강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일반전형 중에서 경영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면접특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술의 느낌표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원장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직균과 기균을 제외하고 일반전형으로만 5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배수인 100명이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대학에서의 평가 내용. 면접 준비 시간은 30분이고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가 됩니다. 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과 수학, 인문 범위의 수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이랑 수학 관련되는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에서는 영어 또는 한자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학은 문과 범위 내에서만 출제됩니다. 따라서 수학 입문은 수학 1, 수학 2, 확통, 미적분 1까지가 출제가 범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의 범위는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범교과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과학대학은 서류평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2배수로 그 서류평가가 1단계 100점이 되고 추가로 별도로 100점이 면접이 구술고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은 네, 1단계 성적 즉 서류가 50%고 2단계 면접이 50%로 해서 최종 경영학과 50명을 모집을 합니다. 50명 일반전형은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100명이고 100% 그리고 50명이고 50%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50명은 1단계 서류 성적 50%와 면접 구술고사가 50%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면접 구술고사가 1단계 합격을 한 학생들에게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면접의 내용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과 수학 관련되는 제시문을 활용하는데 사회과학 제시문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 보면은 환경 파괴에 관련되고 아마존 우린 개발을 위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에 꼭 초청해야 될 사람 셋을 열거하고 초청한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 2가 또 초청받은 셋이 각각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지 예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것이 사회과학 문제 부분이. 사회과학 문제 1, 2는 오전 형태로 바로 경영대학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설과 출제 의도 부분 것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전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오후 문제도 있죠. 가나 복합 제시문에 해당하고 가와 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인데 오후에서는 어디를 봐도 경영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오전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경영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 면접입니다. 수학 입문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문제 1번이 있고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1-1 한 문제가 있고 문제 2번은 2-1, 2, 3, 4 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1, 2가 바로 네,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부랑 여러분이 지원하는 경영대학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경제사회학부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아동학부 또 의료학과 자유전공학부에 두루두루 문과 수학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문항해설의 문제 1은 부등식의 영역은 제한된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단원에 해당하고 많은 경우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미분을 활용해서 해결한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문제 2에서도 네, 등비급수의 합을 이해하는 부분과 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것 관련해가지고서 스팟 구술면접팀의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1, 2번 유형이 주로 확률 통계가 많이 나오고 이와 같은 확률 통계 또 부등식과 관련된 부분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경영대학에서 출제되어졌다. 문제 3번 3-1, 3-1, 3-3이 있고 그리고 문제 4번 관련해서 4-1, 4-4, 4-3이 있었는데 경제학부랑 자유전공학부에서만 출제가 되었지 경영학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문제 3, 4번 유형 뭐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 관련되는 문제는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경영대학생들은 주로 문제 1, 문제 2 유형 이 부분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확률 통계 위주로 출제됨에 유의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유형 그리고 문제 3번 유형은 경영대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면접의 정석 저자진이 서울대 경영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면접의 정석 저자진이 바로 스팟 구술면접팀의 선생님들입니다. 네, 박경수 소장을 비롯해서 홍사명 면접의 정석 메인 저자로서 활용을 했고, 그리고 면접의 정석이야말로 서울대 일반 전형에 특화된 교재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진정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전형 면접 특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최종 관문 50명에 들기 위해서 100명이 지금 합격해 있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스팟 구술면접팀을 선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